40초만 끓여줘? 응, 40초 이렇게 싹 떠서는 거 40초 하면 돼. 근데 지금 중국당임에도 갖고 이게 안 끓는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송주 블랙면. 예, 면은 송주 블랙면 면이고요. 거기다가 중국당면 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오이 넣었고, 훈제 계란이고요. 이거는 매운장이에요. 요것만 넣어서 먹을 거고요. 요거는 삼겹살. 얇은 삼겹살이고, 요거는 송주 블랙면, 요거 매운장으로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봤어요. 와. 맛있을까요? 우선 양념장 따야죠. 예스! 자. 양념장을 이렇게. 아유, 너무 먹고 싶어서요. 진짜. 이 정도만 넣고. 면은 1인분에 중국당면 넣었어요. 해볼까? 비피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짜진 않고 매워지기만 하니까 저는 많이 넣는 점점 많이 넣게 되더라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었죠. 진짜 새벽에 들어와갖고 배고파서 뭘 먹고 잤더니 좀 부었어요. 냉면부터 빨갛다. 김치 맛있을까요? 맛있네. 여기도 이 매운장 소스를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거의 반통을 넣었어요. 알배추에. 그리고 어제 새벽에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지금 먹는 거거든요. 되게 잘 어울린다. 근데 삼겹살 진짜 잘 어울려요. 중국 당면만 이렇게
맛있어. 짠. 이거는 어제 배송 나간 것들 중 하나인데 약간 지금은 고춧가루 풋내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숙성이 되면 진짜 맛있어요. 물론 저는 이것까지 좋아하는 사람이라 어렸을 때 먹었어서 익숙해요. 맛있고. 맛있다. 삼겹살이랑 최고. 왜 또 이렇게 만드셨지? 이 정도 남았을 때 물냉면으로 해 먹으면 맛있죠. 이렇게. 아, 좋다. 붉은새. 맛있어요. 시원해. 매우실 땐 참고로 저도 매워요. 육수를 넣으면 매운 게 싹 사라져요. 없어져 그냥. 맛있다. 맛있어서 냉면만 먹다 보니까 고기가 남았어. 딱 고춧가루 풋내 날 때 김치 만드니까 진짜 맛있어요. 겉절이?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역시 맛있네요. 20대 때 먹던 거랑 맛이 변하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고춧가루 풋내가 나요. 요거는 약간 숙성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는 냉면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갈게요. 안녕! 우주 사랑.